안녕하세요. 미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31번째 시간. 이번 시간에는요. Is that because? 라는 패턴을 배워볼 텐데요. 자, 이 표현은 원래 생김새가요. That is로 시작하는 무엇이었을 겁니다. That is 다음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지요. 여기에 That is you.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해줘도 되는데 그것은 너가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이야 해서 because 이하의 문장을 넣었습니다. 자, 이 자리에 because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냥 아무 문장이나 가능하죠. 내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because I am rich. 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beautiful. 자, 이렇게 because 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자, that is와 이어지면 그건 그렇기 때문이야 라는 평서문이 될 테고요. 자, 이 둘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? Is that because? 그게 그렇기 때문이야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.